네, 김성애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께서 시작하자마자 이러저러한 것들은 공약은 공약이고 국정과제는 다듬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건강한 긴장 관계가 만들어내는 이런 그림들을 생각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윤석열 당선자의 용인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아서 그림을 잘 만들어 오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이 잘 관철될 거라는 점에서 좀 좋게 보고요. 인수위 과정 시작은 좋았다라고 보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결실을 맺어가는지를 지켜보는 게 앞으로 두 달 동안의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 어떻게 좀 의미 부여를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인수위원장의 의미가 있는 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이 대선 후보 시절에 생각했었던 본인만의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와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과를 합쳐서 새 정부의 공동 운영 목표를 세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인수위원장이라는 직책은 아주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되게 강조를 해서 말씀하시는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의 말씀은 아, 우리 안철수 대표님만큼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전문가가 어디 있으시냐라는 말씀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걸로 봐서요. 인수위원장을 맡겨서 국정운영의 전반을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새로 신설하는 교육과학기술 부총리 자리를 본인의 좀 뜻을 크게 펼쳐보시는 것이 본인에게도 어울리고 윤석열 당선자가 정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라서요. 총리는 별도 임명을 하지 않겠나라고 좀 예측해보겠습니다. 이 대장동 의혹 김성애 대변인 이거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겁니까 이제? 이 문제는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양쪽에서 했던 문제제기가 워낙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이랑 하루빨리 합의해서 특검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설특검 관련해서 그 수사 요구안을 제출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상설특검을 출범을 시키면 민주당 쪽에 좀 가까운 분이 특검이 될 수 있으니 뭐 좀 유리하다 이런 아마 정치적인 계산 끝에 지금 수사 요구안을 내놓고 특검하자고 하는 걸로 보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 안 된다. 별도 특검을 하자. 그래서 현 정부 입김이 없는 진짜 그야말로 중립적인 물론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세워서 특검을 하자. 지금 요 안이 두 개가 충돌하고 있는데 양쪽 다 뭐 일리가 있는 얘기니까 이거는 원내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봐요. 예, 몸통 누구든지 하여튼간 국민 앞에 이렇게 내놔야 돼요. 예.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엄청 엮어놓고 싶어 하시지만 간단한 거거든요. 이거 지금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나중은 모르겠고 지금 당장 성남시에 이만큼 가져오세요. 라고 계획을 했던 게 좀 본질로 봐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수부 수사 2과장으로 있으면서 조우영 씨의 불법 대출을 눈 감아 준 것이 드러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재명이다 윤석열이다 따질 문제라고 저는 아니라고 보고 검사들이 계좌 추적을 잘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아깝게 진 책임이 아니라 충분히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었는데 그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부족한 활동으로 민심의 이반으로 결국은 대선 후보조차 낼 수 없었던 정당에게 문재인 정부가 뽑았던 인사를 빼앗기고 그분이 대선에 출마해서 한 사람은 종로 국회의원에 한 사람은 대통령에 앉히게 된 이 모든 과정이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일이지 그걸 국민의힘에 책임을 물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또 6월에 지방선거가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일정이. 그래서 지방선거를 치르는 건 지방선거대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등장으로 6월 지방선거가 민주당에겐 결코 만만치 않은 구조이거든요. 게다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과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걸 그대로 유지하는 건 되게 어려울 것이라는 건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8월에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 지도부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대로 비대위를 중심으로 치러가고 8월 전당대회가 당 혁신, 민주당에 나아갈 방향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대회가 될 거라는 점에서 그것이 어떻게 준비되는가가 앞으로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진짜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졸지에. 그래서 이제 비대위원장을 지금 원내대표가 하시지 않습니까? 윤호중 원내대표가. 저희라면 분명히 외부에서 모셔왔을 거예요. 다만 이제 상황은 이해합니다. 얼마 있다가 지방선거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분을 비대위원장을 모시기가 좀 어려웠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이 선거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 분이 그대로 남으셔서 비대위를 이끈다. 그리고 뭐 젊은 박지연이라는 여성분을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해서 겉으로 보이는 건 조금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포장한 것처럼 보인다.
아무런 감동이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뭐 잘 되길 바라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 졌지만 잘 싸웠다고 자꾸 그래요. 송영길 전 대표도 그러고 우상호 대표도 그러고 뭐 하루 정도 그럴 수 있는데 이 젖잘싸는요 독이에요. 젖잘싸. 네.